뉴욕기다리쌤입니다. 여러분들 술 좋아하시죠? 술이라는 게 참 먹을 때도 좋고 스트레스 풀기도 좋고 또 즐거움을 주는 그런 어떤 마약 같은 존재죠. 그런데 미국에서는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음주운전에 대한 법률의 구속력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음주운전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권해드리건데 술을 드셔야 되는 경우가 발생했을 때 눈 딱 감고 콜택시 타고 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미국에서는 대리운전이나 어떤 대중교통이 쉽게 접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술을 먹고 난 다음에 내가 집으로 돌아가야 되거나 내가 다음 목적지로 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맨하탄인 경우처럼 대중교통이 발전을 하고 또한 술을 먹은 다음에도 쉽게 내가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이 있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부분 음주운전을 하고 나서 술을 먹고 난 다음에 내가 차를 가져가야 될까 가져갈까 하시면서 갈등을 많이 느끼시게 됩니다. 하지만 정말로 권해드리건데 술을 드신 다음에는 운전을 절대 하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음주운전에 걸렸을 때 어떤 식으로 음주운전에 테스트를 하고 또 음주운전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식으로 내가 불이익을 받는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영상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주운전 DUI라고 합니다. Driving Under Influence. 불이익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Driving Under Influence DUI에 걸리게 되면 영주권자인 경우에는 미국에 들어오실 때, 한국을 나갔다가 들어오실 때 독방으로 불려가는 일이 많습니다. 독방으로 불려가셔가지고 개인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정권을 잡은 다음부터는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인터뷰를 해서 다시 입국이 되면 좋은데 잘못하면 그게 재범이나 아니면 그 전에 음주운전으로 걸렸을 그런 기록이 있을 경우에는 그 다음에 추방명령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음주운전에 걸렸을 때 미국에 많이 사시던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미국에서는 음주 단속 안 해 라고 말씀들을 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미국에 살면서 음주 단속하는 거를 세 번 봤습니다. 한국이나 똑같이 체크포인트라 그래서 빠져나갈 수 없는 타운에 진입을 했을 때 3거리나 4거리에 진입을 했을 때 차선을 다 막아놓고 한 개 차선만 놔둔 상태에서 체크포인트 경찰관들이 차 한 대 한 대씩을 잡아서 문을 열고서 확인을 하는 거 저는 봤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체크포인트를 심어서 음주단속을 하는 이유는 특별히 음주단속을 목적으로 하는 이유도 있지만 마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주단속을 하면서 마약 검사까지 같이 하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K9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체크포인트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미국도 체크포인트가 분명히 있습니다. 미국에서 보통 음주단속을 어떻게 하게 되느냐 하면 대부분은 술집 근처에 경찰들이 숨어 있습니다. 표현으로는 숨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경찰관들이 술집에서 나오는 사람을 보고 굉장히 비틀비틀 거린다거나 또한 취기가 있는 상태에서 핸들을 잡는 것을 본다. 그렇게 되면 그 핸들을 잡은 순간에 가서 바로 딱지를 떼거나 아니면은 음주운전에 대한 그 검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그 사람이 운전을 하게 내버려 둡니다. 왜냐하면 술집에서 빠져나갈 때까지는 이 사람의 정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확인하는 개념도 있고요. 또 안 좋은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어떤 부분을 말씀을 하시냐면 미국에 술집을 하는 분들이 대부분 그 지역 유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유지들이 운영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술집 앞에서는 아무런 이유 없이 술을 먹고 나왔다 그래서 핸들도 잡지 않고 차를 운행도 하지 않는데 딱지를 떼지는 않거든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운전을 하고 가는 거를 보고 어떤 경우에 잡게 됐냐면 첫 번째 깜빡이를 왼쪽 깜빡이를 켰다가 오른쪽 깜빡이를 켰다가 이렇게 자꾸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경우. 두 번째로는 신호등 앞에 섰는데 파란불인데 불구하고 출발을 안 하는 경우, 뒤에서 따라올 때가 많거든요, 경찰관들이.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순간순간에 브레이크를 자주 밟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경찰이 따라오다가 바로 사이렌을 울면서 차를 세우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 검사를 시작을 하죠. 그리고 나서 그 음주운전에 검사하는 방법은 세 가지 정도가 함축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음주 측정기입니다. Breathalyzer이라고 그러는데요. 우리 한국에서 보면은 이런 조그만 기계에다 대고 훅 부른 그런 개념이죠. 그런데 그거는 혈중 알코올 농도는 미국 같은 경우에 0.08입니다. 그래서 0.08의 포인트에 음주 운전의 측정 결과를 판단을 받게 돼 있죠. 그런데 그 마약으로는 마약을 했을 경우에는 음주 측정기에 측정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보통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Field Sobriety라고 해서 신체 테스트입니다. 그거는 뭐냐면 영화에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운전자를 내리게 해서 그 내린 상태에서 하얀 선을 걷게 한다든지 아니면 경찰관이 손가락을 하나 딱 놓고 머리는 움직이지 않으면서 눈만 왔다 갔다 하게 테스트를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알파벳을 거꾸로 세게 한다든지 아니면 숫자를 거꾸로 세게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테스트를 하죠. 그래서 신체 테스트,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지금 정상적으로 사람의 어떤 그 이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테스트합니다. 이 부분을 테스트를 하는 이유가 지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꼭 음주 테스트를 하기 위함만은 아니고요, 마약까지 겸해서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음주 테스트에 대한 방법을,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세 번째 방법은 한 발로 서서 하얀색 라인을 하던 아니면은 경찰관 앞에서, 보통 이제 그 음주단속 걸리게 되면 다른 경찰관까지 부르게 됩니다. 콜을 하게 돼서 경찰차가 두세 대가 오거든요. 그래서 다른 경찰관 입장에서도 봐서 이 사람이 이성적으로 내 판단, 경찰관 입장에서의 판단이 맞는지 아닌지를 다른 경찰관하고 상의를 하게 된다. 그래서 한 발로 서가지고 중심 잡기. 예, 굉장히 원초적이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테스트기로 안 나오는 그런 마약성 부분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취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의 음주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 음주 테스트를 한 다음에 만약 혈중 농도가 0.08이 지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수갑을 채웁니다. 수갑을 채우고 내가 몰던 자동차는 경찰관이 전화를 해서 토잉 컴퍼니로 하여금 차를 가져가게 하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게 여의치가 않은 경우에는 근처에 파킹을 할 수 있는 데에다가 경찰관이 직접 파킹을 해버리고 음주를 한 사람은 바로 수갑을 채워서 가게 되죠. 수갑을 채워서 가게 되면 경찰서에 가서 구류를 이제 살게 되죠. 구류를 살게 되는데 미국에는 보석금을 내야지만 일단은 풀려나서 내가 변호사를 선임을 하던 아니면 법적인 진행을 하게 돼 있죠. 그런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왜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되느냐면 내가 영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에는 추방연금까지 받을 수 있는 게 제일 큰 문제이지만 실질적으로 혈중농도를 0.08을 지나서서 내가 재판에 가서 음주 DUI 판결을 받았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비용이 토탈 주마다 좀 틀리지만 보통은 작게는 $15,000에서 $30,000까지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여기에는 물론 보험료가 인상이 되는 보험료 인상 금액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술 한번 먹어서 내가 순간 판단 잘못해 가지고 첫 번째로는 비용으로 10,000,000원에서 20,000,000원 넘는 2만 불, 3만 불 정도 되는 비용을 변호사 비용서부터 그다음에 페널티 그리고 그 비용에 대해서 보석금 그리고 페널티, 변호사 비용, 그다음에 지문 채취하는 비용, 그리고 보험료 상승되는 거, 교통학교 비용, 운전면허증 재발급, 그다음에 토잉 비용, 들어가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탈 비용으로 내서 제일 적게는 $15,000, $30,000를 내야지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운전 기록이 나빠지게 되죠. 한 번만 더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형사로 넘어가고 한 번 더 재범이 되는 경우는 더 큰 어떤 불이익과 불합리적인 일들이 생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거를 형사법으로 처리해서 살인죄까지도 적용을 하는 그런 케이스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음주단속으로 음주운전으로 걸렸을 경우에 만만하게 돈으로 해결하겠지 이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운전을 하시면서 절대로 술을 드시고 운전을 하지 마시고요. 자신이 없으시면 술을 드시지 마시고요. 아무리 좋아도 집에서 드시고요. 그래서 뭐 여담으로는 한국에서 오면은 아빠가 굉장히 술도 집에서 먹게 되고 하니까 가족적으로 변했다 이런 얘기도 뭐 듣는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만 절대로 운전을 안 하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영상이 되셨길 바라면서 뉴 캐데리 쌤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